커스티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첫 공식 발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40km에서 150km까지 올라가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입니다. 사거리 500km의 SM-3 요격 미사일과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사드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Study, but there's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In fact, I recommended it as the commander. With North Korea's evolving threat, we obviously continuously look at ways that we can improve the defense of South Korea.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며 국내 배치 결론이 날 경우 우리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 올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혀 협조 요청이 온 바가 없습니다. 다른 무기 체계와는 달리 사드 미사일만큼은 한미 간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과는 달리 고도 40km 미만의 하층 방어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사드 미사일은 단순히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배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국내 배치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하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